자, 대우통문장입니다. 먼저 리딩버디 한번 볼까요? 스피킹 또안 했어요. 하고 나서 폰 어딨냐? 지연이 차 있어. 응? 지연이 차 있어. 어, 그래? 그럼 너뭐네할일 해. 차부터 네가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맨날 제출 안 한다 너 지금. 어? 뭐 자신 있으니까 안 했겠지 뭐. 그치? 쓰기 연습했어? 자, 시작하겠습니다. I have a secret. 오케이. 그래서 a secr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. 우리말 질문.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니? 영어 표현. What do you have?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? I have a secret.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둘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했어. I can read I can read people's minds. people's 오케이. 그래서 people's mi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? 오케이. 우리말 질문. 무엇을 너는 읽을 수 있니? 오케이. 영어 표현. What can you read?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질문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.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네번 정도 이미 했었습니다. 왜? 왜? 왜 어떻게? 넌 무엇을 할수 있니? 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.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. 그래서 좋아. 어? 그렇지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너는 무엇을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했더니 I can read people's minds.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. 뭐라고요? 양념식. 그다음에 잠깐만요. 잠깐 닫았다 다시 열어야 되겠네. 자, 그래서 계속해서 Build a smartphone. Build a smartphone. 재욱이야, 이거 너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야. 첫 번째랑 비슷하면 무슨 의미야? 스피킹 왜안 해? 오케이, 다시 점검해야 될것 같네요.